안녕하세요, 불비들 범지입니다. 모두들 내년 다이어리 다 고르셨나요? 저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다 정했답니다. 저는 기록을 종이뿐만 아니라 아이패드에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수기로 기록하는 다이어리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먼저 데일리 닭구형부터 보여드리면 브랜드는 러브케이크 바스켓이고요. 사이즈는 B6에 가까워요. 원래는 이 하늘색 다이어리를 먼저 구매했었는데요. 작가님이 제 영상 보시고 이 청커버 다이어리를 선물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딱 마침 줄노트를 써보고 싶었어서 이거를 먼저 쓰게 되었답니다. 사용 빈도는 데일리로 쓰는 만큼 시간만 있으면 보통 자기 전에 쓰고요. 커버는 제가 꾸며준 거고 영상으로도 따로 만들어뒀어요. 저에게 다꾸는 이제 기록보다는 취미에 가깝기 때문에 스티커를 왕창 붙여가면서 이렇게 가지고 노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리의 장점은 요 커버도 예쁘고 사이즈도 적당하고 안에 줄노트라서 글씨 쓰기가 편해요. 대신 단점은 이 내지 수가 엄청나게 많은 편이라 양면으로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쓰면은 그만큼 많이 부풀어 오른답니다. 지금 반 조금 덜 썼는데 요만큼 부풀었어요. 그래서 요 북밴드를 끼우고는 있는데 이게 레이스 밴딩이라 그렇게 꽉 잡아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안 했을 때랑 이거 했을 때랑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건 올해 8월부터 썼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 데일리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안에 다 쓰게 된다면 중간에 새로운 다이어리를 장만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데일리 다꾸용인데 크리스마스 전용 다이어리입니다. 이것도 러브케이크 바스켓 작가님이 선물해주신 거라 사이즈는 같고요. 판매는 안 하시고 이벤트랑 선물용으로만 제작하시는 다이어리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올해부터 쓰기 시작했는데요. 12월 동안 크리스마스 다꾸로만 기록하는 데일리용으로 쓰고 있어요. 내년 크리스마스만 모아두면 나중에 볼 때도 예쁠 것 같고 매년 바뀌는 저의 스티커 취향이나 다꾸 스타일 변화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용으로 만들어 봤답니다. 지금 열심히 쓰고 있고요. 이번 년도 쓰고 넣어뒀다가 내년 12월에 또 꺼낼 예정이에요. 이제 다 채워지면은 어떨지 아주 궁금합니다. 다음은 60 다이어리입니다. 브랜드는 어버블 크러쉬고요. A6 사이즈예요. 이건 제가 최근에 쓰던 이 60 다이어리를 다 채워서 새로 장만을 했습니다. 원래는 데일리로도 쓰면서 스크랩도 같이 했었는데 이제 데일리로 제본을 쓰는 동안 60은 스크랩 닦고 전용으로 쓰려고 해요. 6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에 예쁘게 셋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바인더 속지를 활용하면 이런 예쁜 스티커나 귀여운 카드들, 작가님 명함들 꽂아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본에는 조금 붙이기 부담스러운 이런 티켓이나 지류들을 펀치를 뚫어서 끼울 수가 있어요. 요렇게 뚫어서 끼우고요. 여기 영수증도 넣어줬고 여기도 티켓 붙여줬고요. 요런 지류들도 요렇게 링 스티커 활용해서 넣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폴라로이드도 요런 슬리브에다가 넣어서 같이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60은 여행 갈 때도 들고 가거든요. 여행 다꾸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0 바인더 속지 활용하면 또 스티커 가져가기 편하고 여행지에서 생긴 티켓이나 이런 팜플렛 붙이기 좋아서 여행 다꾸 용도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얘는 지금 꽉 채워가지고 몰아보기 영상을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새로 장만한 이 솔티 바인더 셋업 영상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여행용으로 쓰는 다이어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어버블 크러쉬의 하프 다이어리입니다. 이건 일본 여행 갈 때마다 들고 갔던 거라 일본 여행 다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일본 여행 전용 다이어리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열어보면은 요거는 오사카 갔었을 때 요런 것도 영수증 붙여줬고요. 사진도 붙이고 요런 유니버셜 티켓도 붙이고요. 그리고 카드 홀더 넣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쿄 갔을 때 이것도 60이라 이것저것 펀치 뚫어서 끼워주기가 좋거든요. 앞으로 일본 여행 갈 때는 이걸로 가져갈 예정이에요. 사이즈가 작아서 여행용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런 속지 이용해서 스티커들도 넣어서 가져가기가 좋아요. 이 바인더가 원래 인생네커 넣으라고 나온 바인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꾸러분들이 다꾸용으로도 잘 쓰셔서 여러 가지 속지도 나와 있고요. 예쁩니다.
이거는 제가 바인더 속지 잘라서 넣어준 거예요. 이것도 스티커 보관하기가 좋아요. 다음은 일정용으로 쓰는 다이어리입니다. 브랜드는 페이잼 제품이고요. 일본 브랜드예요. 인스타에서 공고하시길래 참여해서 거의 정가에 구매를 했습니다. 해외 국내 배송비 합쳐서 한 16,000원대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선은 디자인이 예뻐서 마음에 들었어요. 요 연분홍 색감이 예쁘고요. 2024 써있고 그다음에 월별로 인덱스가 무지개 색인 것이 아주 귀여운 포인트입니다. 여기 띠지에 보시면 일요일 시작이고요. 내지는 왼쪽 위클리, 오른쪽 줄노트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구성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24년도, 25년도 달력이 있는데 일본 제품이다 보니까 공휴일이 일본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휴일은 따로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이얼리 나오고 먼슬리 12월부터 있고요. 그다음에 위클리가 나옵니다. 제가 먼슬리 위클리 식으로 반복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쭉 12월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사이즈 차트랑 이런 헬스 체크 캘린더 있고 에이지 차트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스케줄러는 여기서 끝나는데 마이 리스트북이라는 이런 부록 노트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이것도 열어보면 다른 사람들 정보를 적는 이런 칸이 있고요. 다음에 아이디랑 패스워드 적는 칸도 있고 그다음에 줄노트 있고요. 그리고 뜯어서 쓸 수 있는 이 메모 용지도 들어있습니다. 네 장 들어있고요. 다음에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이거는 페이잼 노트 홍보하는 팜플렛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그 인덱스에 붙이는 라벨지 같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지하철 노선도가 있습니다. 오,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가 커버 따로 노트 따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록처럼 제가 원하는 거 끼워둘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커버 안쪽을 보면 펜홀더랑 여기 작은 카드 홀더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날로그 키퍼만 쓰다가 이걸로 바꾼 이유는 제가 핸디 다이어리를 썼었는데 이게 일주일이 한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책상에 펼쳐두기도 컴팩트해서 좋은데 조금 작아요. 여기 프리노트 부분도 작죠? 그래서 이거랑 다른 데일리 노트랑 두 개를 같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 두 개로 나누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또 두 개를 쓸 만큼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서 차라리 포스트잇 활용하면서 하나만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위클리랑 프리노트랑 같이 있는 스케줄러를 찾다가 요거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써봐야 알겠지만 우선은 마음에 들어요. 2024년에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모용으로 쓰고 있는 노트고요. 브랜드는 아날로그 키퍼입니다. 이거는 편하게 막 쓰는 프리노트 용도예요. 제가 책 읽고 메모하기도 하고요. 뭐 유튜브나 여기저기서 보고 마음에 들었던 거 써놓기도 하고 이거저거 떠오르는 생각도 적고 합니다. 여기는 잉크펜보다는 볼펜으로 쓰고 있어요. 외출할 때 아이패드 가져가기는 조금 번거로운데 메모할 무언가는 가지고 가고 싶다 하면은 이거랑 펜이랑 챙겨서 나가는 편입니다. 사이즈도 딱이고 내지가 모눈이라서 글쓰기가 좋아요. 다음은 일기용. 요것도 브랜드 러브케이크 바스켓입니다. 이것도 작가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이거는 얇은 버전이에요. 제가 원래 모닝페이지라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기 쓰는 걸 했었는데 내년 모닝페이지 다이어리는 뭐 쓰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문득 내년에도 써야 되나? 싶더라고요. 모닝페이지가 별로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나?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년에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모닝페이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긴 하지만 이거는 다이어리 추천 영상이니까 짧게만 얘기를 드리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무 말이나 적는데 그 아무 말을 쓰다 보면 점점 파고 들어가서 내 상태나 기분에 대한 원인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해결책이 나오고 하니까 내가 나한테 답을 얻는 용도로 쓰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좋은데 왜 내년에는 안 쓰냐고 물으신다면 이제 그거를 매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막 한 바닥 넘게 써야 겨우 나를 알게 됐다면 이제는 쓰다 보면 어느 정도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어서 매일 아침에 그 시간을 모닝페이지에 투자하지 않아도 괜찮다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은 다른 걸로 채울 예정이고요. 가끔 나 스스로 고민이 있거나 해결책을 내야 할 일이 있을 때만 요 일기장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만 쓰는 용도라 줄 놓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요게 놀고 있어서 요걸로 쓸 예정입니다. 날짜가 안 적혀있는 프리노트라 제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낮이든 밤이든 혼자 필요할 때 쓰는 일기장으로 정했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제가 내년에 쓸 다이어리들을 소개해봤습니다. 다이어리 정보들은 더보기란에 정리해서 적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